추석 연휴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들이 문을 닫아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 우리 동네 가까운 의료기관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보도에 이신혜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전 지역에는 390여 곳의 병원과 약국이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 10곳은 24시간 응급환자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약국 290곳, 공공심야약국 2곳을 운영해 진료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최소화에 나섭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로 문의하면 가까운 병원과 약국은 물론 응급처치 요령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립의료원이 운영하는 응급의료 정보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응급의료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해 주변 의료기관과 진료 시간, 진료 과목 안내뿐 아니라 자동 제세동기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떡이나 전 등 추석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환자가 스스로 기침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은 다음 주먹을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립니다. 또 음식 조리 시 화상을 입었을 때는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음 찜질을 하지 말고 소주나 된장, 연고도 바르지 않은 채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